자연산 민어 수칡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걸 드셔가지고 몸보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수산입니다. 오늘 새벽에 경매받은 백리 정품 싱싱한 참조기입니다. 가장 큰 사이즈고요.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 25마리씩 그리고 반상자 한 상자씩 저희가 판매를 하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고 130에서 200g 정도 되는 크기고요. 120mm 사이즈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120mm 평균적인 무게 120g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수용으로도 쓰고요. 집에서 드실 때 통통한 고기 원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40mm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에 110g 전후가 되고요. 윗단이 크고 아랫단이 약간 더 작습니다. 그래서 70마리, 그 다음에 140마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60mm입니다. 평균 무게 100g 정도 되는 크기고요.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평균적인 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져드시거나 튀겨드시거나 가격 좋게 드실 분들은 깡치를 보여드릴게요. 좀 작은 사이즈의 정품 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깡치 드시고요. 안에는 막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싱싱하게 얼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문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수산입니다. 오늘도 유담항 배에서 이렇게 조기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백미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 일반 정품보다 사이즈가 약간 더 큰 게 장점이고요. 약간 상처가 난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가성비 좋은 조기를 찾으시는 분들은 큰 사이즈의 백미 조기로 밥반찬 해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20미 파조기를 또 경매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백미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평균적으로 120g 전후로 되어 있고요. 아랫단이 약간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40미 파조기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140미 파조기는 110g 정도 무게 정도 들어가고요. 중간보다 약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60미 파조기를 또 경매를 받았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드시는 파조기고요. 160미 같은 경우에는 100g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걸 뜻하고요. 안에 거는 약간 더 상처가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 난 거 가격 좋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드디어 오늘 안강만 배에서 조업한 싱싱한 먹갈치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요 며칠 안강만 배에서 안 나와서 제가 경매를 안 받았는데요. 굉장히 보시면 정말 싱싱한 갈치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씨알도 보여드리면 사이즈가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점점 살이 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받으시는 분들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석 다가오기 전에 미리 구매하세요.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로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고맙습니다.